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사사기 20장 24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느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민족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 저 작은 수요가 그 온 전체를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6.25 동란이 일어난 것도 전체 남북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과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의견 갈등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전쟁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큰 사건 뒤에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간을,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칠 때 실패를 했죠. 왜 그랬어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숨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시련을 당한 이유는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가룟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은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전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자, 이 레이 이 사람이 자기의 첩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스에서 윤간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조금 자기를 참회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자기의 부인의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이거. 이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시체를 받아든 그 열두 토막을 받아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전부 어디로 모이느냐? 여기 보면은 그 20절에 보세요. 20장 1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전체가 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 레이의 첩의 사건을 그들에게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아 사람들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자기 동족이죠.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서 기브아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열한 지파가 뭉쳐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군인들이 40만 명이었어요. 1차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에 2만 2천 명이 전사를 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아직 물맷돌로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실패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그랬어요. 1차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또 2차 전쟁을 하기 2차 전쟁을 했는데 자 2차 전쟁도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모두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열한 지파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다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다 실패하니까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법궤란 말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사사시대 말기 사건이 아니에요. 초기 사건이 초기 사건.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먼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초기 사건과 분간하는 잘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초기의 사건을 지금 뒤에 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베델에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랬어요. 베델에. 베델에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에 뭘 하게 됩니까?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정신이 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저 하나쯤은 뭐 40만 명인데 1만 8천 명 데리고 있는 저런 것쯤이야 뭐 그냥 우리가 점령하겠지. 근데 패배했다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꼭 수요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런 작전 계획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시 흐드러진 군사를 정돈해서 그 기브아 성을 점제 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을 가르쳐 주죠. 작전하는 예, 기브아성을 치는 척하고 퇴각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브아성에 들어가가지고 베냐민 자가 전부 싸우러 나오면 그 성의 기브아성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불태워라. 다음에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36절 이하를 쭉 이렇게 이하해 보면은 예, 베냐민 사람들을 피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막 오니까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더라 그랬어요. 기브아 사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앞에 군사만 있으니까 보러 전부 전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매복병이 있어가지고 그 기브아 성을 점령 했는데 자 42절에 보니까 자 41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하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뭐했어요? 진멸했다. 44절에 보세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만 8천 명이니 다 용사였다. 그래서 5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전부 다 죽고 베냐민 지파가 500명 남자밖에 남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우리 지파에서 그래서 여인들을 이제 그 춤추는 여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넣어가지고 그 지파를 갖다가 이어오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나는 안전지대라 생각하고 있죠. 가정에서 나는 뭐 나만큼 충실하면. 근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전체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회 공동체도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해. 자기 생각대로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와 기도로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내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혹시 내가 아간이 아닌가? 그리고 물어야 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물어야 돼.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답해 주신 대로 해야 돼. 그걸 이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 시대가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신 대로 17장 6절에 그랬죠. 21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소견 오른대로 행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의 어지러운 것들도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북 한 5천, 7천만 명이 뭐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하는 사람들이 잘못,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왜 어지럽죠? 전체 교인들이 말이죠. 뭐 만 명 모인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어지럽힌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뭔가 그 교회에서 일개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지, 전체가 교인들은 좀 이거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지럽다든지, 가족이 어지럽다든지, 그 어떤 주어진 공동체가 어지럽게 되면 누가 피해냐? 전체가 피해 당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나는 안전지대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가. 또 그것이 자녀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번제를 거기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방법이 외에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나를 조명해 보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지혜해놓고 사람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동족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과 파멸이 계속됐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가정의 아강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